네, 이데일리 TV로 갑니다. 설인바이오, 참 좋은 여행, 카카오뱅크, 시너지 이노베이션, 애경유화, 대한전선, A루트까지 올라왔네요. 자, 한국경제TV로 가겠습니다. TLB,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설인바이오, 아비코전자, 하이브, 알테오젠, 애경유화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요, 아난티 있고요, 그리고 아즈텍 WB,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카카오뱅크, 효성첨단소재, 신텍,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올렸습니다. MTN입니다. 세진TS, 이연제약, 한솔PNS, 그리고 카카오뱅크, HMM, 신텍,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올렸네요. 네, 전반적인 특징주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특징주 포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나 카카오뱅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슈 체크 하나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선정을 해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여야만 하겠죠. 네. 그러겠네요. 네, 오늘 코스피에 상장을 했고 예상대로 이제 KB금융을 제치고 이제 은행주에서 가장 넘버원으로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일부 종목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 뱅크도 여기서 또 빠져나올 수 없는 흐름이 또 있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공모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거는 누구나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오늘 카카오뱅크 따상에는 또 실패하긴 했습니다. 급등하긴 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단 따상에서 따가 되려면 시초가가 이제 공모가 두 배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공모가가 39,000원이었으니까 일단 따블에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를 확인하자마자 또 이제 실망감 때문에 장 초반 조금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따상 시대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보면서 들어봤던 그 외국인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 때문에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뭐 카카오뱅크 주가 보면은 뭐 24%나 올라서 67,000원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예측이 어렵죠. 이게 사실 청약 이후에 그 BNK 증권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그 공모가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해서 2만 원대를 제시했다가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리포트를 다시 내린 일이 있었고 어제도 이제 증권가 몇 곳에서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4만 원대를 제시했단 말이죠. 이제 그분들도 당장 바로 이제 목표가가 틀리라고 된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전망이 어려운 종목이고 앞으로도 가격 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그 관심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케이브 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이 이런 전통적인 은행주와 비교했을 때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게 언제까지 기존 은행주와 비교해서 밸류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되는 것들 나오보면 네네. 전통 은행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네네. 그 빅데이터 활용 은행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을 좀 유의 있게 봐야 할까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상장 전만 해도 항상 기존에 있던 은행주와 PER, PBR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상장을 해서 이렇게 가격까지 이렇게 받아버렸으니까. 은행주들이 PBR이 1배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카카오뱅크가 현 주가에서 지금 PBR이 지금 9.5, 9.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PBR이 1배 미만이라고 해서 항상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만큼 카뱅이 이제 9배가 넘었다고 해서 비싸다고만 볼 수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없었던 회사가 상장하는 거니까 카뱅은 아 정말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카뱅 자체만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 기업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에 상장된 다른 이런 금융 핀테크 업체랑 예.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외 인터넷 은행들이랑 비교하시는 움직임도 있는데 해외 인터넷 은행도 약간 소액 대출이거나 아니면은 상품 판매만 하거나 그래서 카뱅의 일정 사업 부문만을 담당하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이 카뱅처럼 이걸 다 하는 데는 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 그래서 비교권이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인 거여서 정말 무책임한 얘기지만 정답이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 시장 압박에서는 이제 관련된 논의가 이제야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냐. 예.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사용하시나요? 예, 카뱅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예. 이제 그 돈 받고 이체할 때 그때 워낙 편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게 카카오톡하고 아무래도 이게 또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답은 아직 뭐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랫폼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개인적인 또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관점이 좀 헷갈리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자, 오늘 뭐 32조까지 또 시총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KB금융을 제치고 네, 지금 현재는 31조 후반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급등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5% 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가 향방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과연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실적 비교하면 사실 은행들이랑 비교하면 턱없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그럼 실적이 얼마나 향상이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향상을 해왔는데요. 뭐 일단 전문가들은 이제 고객 수 증가만 먼저 놓고 보면은 좀 둔화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게 이미 1,600만 명 이상이 지금 고객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속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게 업계 전망입니다. 이게 1,600만 명이 이제 경제 활동 인구의 한 6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 분포를 보면 2030 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제 50대 이상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 요즘에 최근에 워낙 증시가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증시 그 증권 연계 계좌 이쪽에서 수익이 지금까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토스 증권이나 뭐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증권도 이미 있는 만큼 이쪽에서는 좀 이제 줄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좀 대출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제 카뱅이 지금 진출하지 않았던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랑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진출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이쪽 상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은행이 사실 그 허가가 된 게 중금리 대출을 위한 거였어요. 이 중금리 대출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예. 좀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너무 아래는 아닌데 이분들을 이제 완전 이제 이상한 그 제2 금융권 이상의 것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인터넷 은행에서 받아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쪽이 지금 취약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의 인가 목표였던 이런 중금리 대출 상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내놓고 고객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카카오뱅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파란불을 켜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5만 원대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시 또 급등력을 나타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슈의 종목은 역시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활약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은행주로 볼 것이냐, 플랫폼으로 볼 것이냐,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확인해보죠. 24% 정도 올라가네요. 6만 7천 원대 흐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될 시점이어서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점이 나왔어요. 지금 당장 이달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그 정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말부터 이제 모더나 mRNA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을 시범 생산한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그 3분기부터는 생산할 것이다 얘기한 적이 있어서 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거였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되는 겁니다. 또 정부가 또 어제 밝혔잖아요. 이제 2026년까지 2조 원 넘게 이제 투입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2025년이면 글로벌 백신 시장 5위를 달성하겠다 이런 플랜을 내놓기도 했으니까 일단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련 산업에 이거 밀고 있다는 거는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을 보고 또 바이오 업종 중에서 이제 백신 그 호재가 있는 그 기업들 추리다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나 SK 바이오 같은 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추세적으로 봐야 되겠긴 네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발표들이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백신 생산이 반영된 게 또 아닌데 네네. 하지도 않았는데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실적에 잡히게 되면 전망은 그럼 굉장히 또 좋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22억 원, 예. 영업이익이 105% 늘어난 1,668억 원을 각각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했는데요. 아직 그 백신 개발 관련된 실적은 증권가 추정치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언제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추정치에도 빠져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기대감이 반영되면은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모더나 백신을 위탁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 원래 그 삼성바이오가 그 mRNA 백신 관련된 그 경험 생산했던 경험이 없어요. 사실 없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신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모양새도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는 앞으로 또 기대감이 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빠르면 8월 말에 또 나온다는 이런 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92만 원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덩달아 시스워까지도 올라갑니다. 뭐 삼성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좀 협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또 올라오면서 오늘도 8%대 급등력 같이 가져가네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HMM입니다. 예. 그래서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 테슬라 올라가는 것만큼 올랐다고 흠슬라라고 막 애칭도 예, 붙이면서 맞아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던 건데 뭐 글로벌 해운업계 최대 호황 맞고 있고 실적도 너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살짝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여러 이유 있겠지만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파업 지금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주가 누르는 거는 지금 파업 때문이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실적도 호실적이고 여기에 또 파업까지 문제가 되니까 네네.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임금 인상분을 놓고 이렇게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합의점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가 지금 마지막 교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교섭이 잘 끝나면은 주가가 한번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그러겠네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HMM 노사가 올해 임자협 놓고 6월부터 지금 계속 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앞서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결렬됐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11일에 4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노조가 지금 임금 인상 25%를 주장을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5.5% 인상하고 월 기본급 100%를 위로금 형태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25%랑 5.5%는 굉장히 차이가 커서 이게 지금 타협에 이제 교섭에 이를 수 있을지 지금 전망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상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교섭이 결렬이 되면은 그 중앙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육상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에 지금 쟁의 조정 신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파업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이유가 또 그 HMM 그 해상노조 노조의 경우에는 6년 정도가 지금 임금이 동결됐고 육상노조 같은 경우에는 8년이 임금이 동결된 상황이어서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데 작년에 이제 중노위 중재 끝에 2.8% 인상된 바가 있고 올해는 지금 임금 인상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HMM 노동조합 같은 경우 청와대를 찾아서 또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네네. 이런 내용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영진과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HM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법정관리체제에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채권단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영진은 그냥 임금 인상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이지만 그냥 해주고 그냥 우리 좋게 갈 거고 싶을 것 같은데. 기업의 이미지도 그렇고요. 사상 최초라뇨, 파업이.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파업하면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영진과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 채권단의 결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임단협은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좀 이런 스탠스긴 하나 기존에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 HMM에 상황된 투입과 그 투입된 혈세들 때문에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HMM을 또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민간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과도한 물론 이게 채권단 주장이지만 이 과도한 인상률을 과도하다는 게 채권단의 지금 입장이고 결국 뭐 아직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높여줄 수 있냐 이게 지금 뭐 경영진과 채권단의 논리고 노조 측은 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동결이었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두 논리 모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어디로 지금 결정이 될지 지금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왜냐 HMM이 그냥 뭐 일반 회사가 아니라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이게 파업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다음 주 11일에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 뭐 한 5만 천 원대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한 1.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4만 원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일이
기점이 될 것 같네요. 그 전까지 네, 흐름은 좀 관망세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MM까지 이슈 분석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